안녕하세요. 꽃대신다 유아정 무당입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세종단지, 불사단지 이런 여러 가지 단지도 있잖아요. 어떤 그 단지를 모시는 어떤 이런 방법이나 뭐 이걸 모셔야 되는 게 맞는지. 방법은 단지를 꼭 모셔야 되는 방법이 뭐 개인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요즘 현대인들 말로 촉이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근데 무당의 길은 안 가도 되는 사람인데 이 조상 발언을 많이 해야 되는 사람들을 우리가 업단지를 좀 모셔주죠. 얼마 전에 나도 그런 내용에 중국 여자야. 중국 여자가 어디서 이제 단지를 모셨나 봐. 근데 나한테 문의를 하는 거야. 집안에다가 놨는데 식탁에다가 놨대. 그 단지를. 그래서 내가 왜 식탁에다 놨냐? 식탁에다 놓으라고 해서 그냥 그런 데다 놓으라고 해서 자기가 책상 비슷하게 식탁을 쓰는데 걷다 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진짜 이렇게 좀 모시 이렇게 무당의 길을 안 가면서 좀이 발언을 해야 될 사람, 부득이 할 사람은 그렇게 모셔줘요. 정말 부득이 할 사람. 그래서 쉽게 단지를 모셔서 이거를 그냥 뭐 아무 데나 이렇게 놓는 것도 아니고 좀 깨끗하게 이제 안 보이게 내가 그분을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발언을 해야 돼요. 정말 무당처럼 신령님을 발언하듯이 개같이 이렇게 무속인처럼, 무당처럼 할 수는 없지만 공을 대대손손이 많이 들였든지 내림으로 좀 왔던지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업단지로 모셔서 집안의 좀 기운 자체를 가만성을 되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거를 모셔 이제 우리가 업단지로 모셔주는데 그냥 아무개나 뭐 장난감 던져놓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근데 그분이 중국 사람인데 그 모셨다가 자기가 그 업단지를 모셔놓고 너무 막 부득이한 안 좋은 일을 너무 많이 당한다는 거야. 그걸 모시고 난 후에요. 그러면서 나한테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알려줬지. 그럼 그 무속인한테 가서 상의를 해라. 그게 가장 현명한 거니까 그렇게 해라. 내가 이제 얘기를 이제 좀 디테일하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막 승질을 내더라고 나한테. 그래서 내가 나한테 승질 낼게 아니라 본인이 그건 잘못 판단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내가 이제 더 이제 정확한 얘기를 이제 해줬는데 이 업단지라는 거는 우리 일반인들이 막 무속인 집에 가서 무당 집에 가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야. 당신은 이렇게 모셔라 뭐를 해라. 근데 사실 모셔주는 거 웬만해서 모시면 나는 안 된다고 봐. 그거를 모셔서 이행을 잘해야 돼. 정말 그분을 우리가 애기 달래듯이 신중하게. 이렇게 그냥 모신다고 끝이 아니라, 그럼. 그래서 정말 내가 그분을 신을 모실 때도 우리가 신중 기어야 되지만 업단지도 모실 때도 신중 기어야 돼요. 그래서 조금 뭐 신기 있다고 업단지 모시고 집안에 공줄이 있다고 업단지를 모셔서 그냥 막 장롱이고 어디고 그냥 이 업할머니로 그냥 처박아 놓으면 안 돼. 옛날에는 그 지방에서는 그분들을 시주할머니라고 그래요. 업이라는 게 뭐야? 내 조상이야. 조상의 업, 조상의 공을 닦았던 할머니. 그래서 그분이 이제 큰 역할을 이제 그 집안에 했던 분이죠. 자손을 위해서. 그래서 그 공줄이 끊겨져서 자손들이 좀안 되고 이러면은 부득이할 때는 좀 무당이 모셔줄 때는 있어요. 그럼 모시고 내가 그 마음이 와닿아서 내가 하고 싶다. 모시고 싶다. 근데 모셨어. 그 공을 들였던 할머니를 모셨으니까 정말 내가 그분한테도 정말 정성 기역에 우리가 효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지 이 업이라는 거를 함부로 막 모셨다가 그냥 기분 나쁘다고 그냥 나 금방 안 도와준다고 갖다 양 버려버린다든가 아무 데나 그냥 뭐 어디 산 중턱에다 놓고 와버린다든가 이러면 더 뒤집어지고 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거라고 우리가 함부로 하거나 이러면 큰일 난다는 것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아셔서 신중기하에서 뭐든지 무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정성이니까 뭐든지 좀 정성 기울여서 앞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감사합니다.